그럼 지금부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. 너는 나에게, 나는 너에게 비춰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는 구절처럼 제가 한국어를 만나서 한국어가 저를 만나서 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한국 드라마와 K-POP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우연히 봤던 한국 드라마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한국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. 발표자들의 이야기에 너무 푹 빠져서 네, 신사보다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러시아 모스크바 대제사장의 아르칸초 님께 축하드립니다. 솔직히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.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K-POP 접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요. 지금은 좀 드라마보다 뭐 K-POP보다 그냥 이제 목표 생겼고 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. 저는 한국 시를 좋아해서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. 윤공주의 서시?